집에서 내은금의 비단만 찾아낸다면 여인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터였다. 어사나리, 이 집은 그 관찰사 대교입니다. 뭐 부족하다고 이 집 마님께서 이 비단을 훔치시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만. 아유, 입 옆에 난 점이 똑같은데? 허사나리라니, 대체 무슨 일인가? 이 집 주인 되는 김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살인사건에 연루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이 집 안방마님의 얼굴이 비슷해 확인차 들렀습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어딨어! 그냥! 오, 여기 있네. 비단도. 너 인연, 감히 날 속여? 내 비단 어딨어? 이 무슨 무례행위냐? 넌 알잖아. 네가 남의 집 안방마님 행세하면서 내 비단 다 들고 갔잖아! 사람 잘못 보았네. 뭐 이딴 게 다 있어? 허사나리, 인연이 확실해요. 제 비단은 다 끝자락에 금을 박아놔서 찾기 쉬울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집안에선 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 부인이 비단을 훔쳐간 여인이 맞는가? 아, 정말 이 여자가 확실하다니까요? 증좌도 없이 계속 이 무슨 무례인가? 어사나리, 비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만 끝내시는 거지.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범인이 여기 있는데 어디고요? 나리! 아, 정말 저 여자가 맞다니까요! 증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사사시 뒤졌는데 집엔 없습니다. 비단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데 어디에 숨겨놨을까? 다음날 놀랍게도 비단 장수 내은금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밤 일이 된 모양인데 그 이웃들 말을 들어보니 성질 머리가 더러워서 원체 적이 많았다 합니다.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금이 그 여자이거늘. 보십시오! 복받으실 겁니다. 뭐 수상한 점은 없었느냐? 관찰사만 드나들고 부인은 통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워도 두 번째부터는 뭐든 다 쉬운 법이다. 분명 다시 움직일 것이다. 아, 그럼 나리, 밤낮으로 저 혼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뭐가? 네. 한분 주쇼. 야, 선들아. 안 나왔냐?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
이번엔 도자기다. 그 집 안방마님 행세를 하고 도자기를 훔쳐갔는데 그 집 종과 도자기 판매상이 죽었다. 그 전에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얌전히 집에 좀 있으라니까 어딜 갔다 이제 와! 집안 어른들 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응? 어서 따라오시오! 대문을 지키고 있을 거는 어떻게 나왔을까? 분명 집안엔 비밀 공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 박문수는 금희의 빈 집을 다시금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 숨겨진 비밀 공간은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한 내은금의 비단 역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전에는 없었던 내은금의 비단이 떡하니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찌 설명할 겐가? 어찌 재물의 눈이 멀어 사람까지 죽인단 말인가? 금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오나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이 물건에 관련된 자들이 죽어나갔거늘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좌 있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이리 부른 것이니 긴장 풀거라. 내 사실 네 주인이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자를 가지고 있느니라. 근데 만약 내일 추국이 열리기 전 네가 알고 있는 걸 미리 털어놓는다면 내 너의 죄는 정상 참작하여 줄 수 있으니 할 말 있으면 해보거라.
그동안 내 얼굴을 보았는데 내 어찌 널 살려둘 수 있겠느냐. 추국이 열리기 전까지 언제든 찾아오거라. 금희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증인 3월. 박문수의 회유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약을 먹고 자결한 것. 결국 서머리까지 죽인 거야? 그 아이가 모든 걸 말할까 봐. 그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절도와 살인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귀부인 금이. 한 번의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았고 그녀는 어느새 살인을 즐기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증좌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몇 명이 목숨을 잃은 줄 알아? 당신의 그 더러운 죄를 덮기 위해 다 죽인 거잖아! 제 아내가 사람들을 죽였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제 그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금품을 훔친 죄값은 돈과 내품팔이로 대신하지요. 갑시다. 힘써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좌의정 손녀만 아니었어도 씨. 어딜 갔다 이제 오느냐? 그것을 먹거라. 네가 사라져야 모든 끝이 나겠어. 숨을 그리 쉽게 끊어놓고
당신이 맞잖아. 당신이 죽였잖아. 증자도 없이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사나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하였거늘 정녕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것이다. 돈과 권력이면 그 어떤 범죄도 깨끗이 사라지게 만드는 불공정한 세상.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